권호 선수 이거 마치고 뭐예요? 저녁에 승원이 형이랑 놀아야 돼요. 게임 하거든요, 롤토치스. 순위가 매겨지는데 6, 7, 8. 활등이 꼴등인데 6, 7, 8, 6, 7. 저 2, 3, 4. 가볍게 걸어버렸어. 원래는 제가 더 잘했어요. 과거요, 과거요. 아, 저거는 아니야.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 배웠기 때문에 줄넘기부터 해야 되는데 줄넘기 스킬 없어요. 멋있는 거부터 배워야 돼요. 아, 원, 투, 훅 이런 것만 배우고 안 배웠어요. 저는 좀 주는 거 같아요. 그렇죠. 제 자세가 멋있잖아요. 같은 무기로 하시면 어떡해요. 웨이트는 계단 형식이라고요. 계단 형식이라고 아니지. 계단 형식이면 올라가는 건데요? 계단이 왜요? 아니, 계단이 올라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어. 전 이렇게 가고 있잖아. 아니야. 맞습니다. 찢어버렸다. 지금 몇 세트였지? 3세트요. 몇 세트예요? 4세트. 왜? 왜요? 왜? 몇 세트 하고? 3세트 하자고 하시잖아요. 아, 몇 세트 하자고 한 적 없는데? 그래요? 우리 대화하면 원래 이렇게. 아, 이제 카메라 앞에 있어서 승훈 형이 이렇게 계시는 건데 평소에는 막 카드 하나 딱 던져주면서 나가 사 먹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승훈이? 아직 숨겨진 보물이라고 볼 수 있죠. 나가서 못하겠다. 그럼 갑시다. 아, 네. 고조. 지금 승원 형 절대 인기. 성성이 저거 태 안 뗀 거? 신발 태 안 뗀 거. 아, 협찬품 인가 협찬품? 네, 그렇죠. 제가 지금 오프화이트 느낌으로 이렇게 안 떼버리는 스타일이에요. 뉴발란스. 협찬 주세요. 역시 못 떼면. 저요? 왜 그렇게 저까지? 그렇죠? 저도 동생이 있기 때문에 제 동생 같은 일 그때 라파하고 밥도 같이 먹었어요. 언제 먹어요? 야구요. 야구요? 네. 타자? 네, 타자. 지금 쳐도 제 볼 홈런 친다고 하던데요? 어, 자칫하구나. 저 보시면 알 정도로 우리 제 두 배 정도 되거든요. 제 동생 자신감은. 저 한마디도 안 하네. 우리 한마디도 안 해요. 마이크 진짜 한번 치워주면 안 되나? 방송 들어가요. 말하고 방송 들어가요. 마이크 나중에 한번 쳐주세요. 그럼 다 방송 들어가요. 너한테보다는 더 적게 내려오는 거야. 네? 더. 이게 있는 거야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개경은 전문적으로 배웠어요. 전문적으로? 개경이 풀스쿼트 하지 말래요. 하신다고. 그래서 딱 L만큼 딱 하는 거야. 잘못 배운 거지. 못 배운 거지. 좋아하니까. 무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자세가 개경이 풀스쿼트 하면은 하신다고. 나도 치잖아요. 하시고 싶어가지고 일단. 하겠습니다. 이거 안 읽으려. 원래 필터 붙지 말고 빨리 얘기해요.
승원이 형 노래 부르는 거 한번 찍어줘. 승원이 형이 진짜 씻을 때마다 노래 부르시거든요. 저 울어요. 네, 침대에 누워가지고 울어요. 막 김나박이의 홍을 맡고 있죠. 아, 들어봐야겠네. 네, 그렇죠.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저 이 있잖아요, 이. 방금 전화 한 번. 역시 사람이 되라. 후배부터 챙기시는 역시. 룸메이트 저를 잘 챙겨주시거든요. 다정한 선배 타이틀 얻으셨어요? 자기보다 후배를 먼저 챙기는 남자. 내가 이게 다정한 게 아니라 약간 번호가 위아래가 없는 느낌이었어. 거짓말. 형한테 화내고 막 형한테 라면 끓이라고. 아버지랑 전화한다고. 뭐에 비빔면 만들어 놓으라 해 가지고 만들어 놓았어요. 허리 좀 잡아 주세요. 네. 이거 네. 바로. 아. 너를 어디로 놓? 발비고 발비고. 잠깐 상태실. 제 돈 재산입니다. 어? 이러면 이제 언더아머 어떻게 받을까요? 네? 언더아머 어떻게 받을까요? 스포츠 브랜드 언더아머. 언더아머. 고동아, 일로 와서 빨리 분량 좀 뽑아. 감사합니다. 형들 이제 할 말 끝났어. 할 말은 아까 끝났는데. 야구 선수도 막 3대 몇 이런 거 치는 거 있어요? 많이 치는 사람 있어요? 3대 500? 3대 500이지. 형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아니 왜냐면은 그때 한번 동사에서 했거든. 네. 아니 너희 나 원정 가고 네. 나 그 재활할 때 저기 부딪히 부서하는데 잘 들렸어요? 어? 잘 들렸어요? 200이나 더 걸려. 스쿼트는 원래 한 200하고 그냥 하나 벤치프레스는 그냥 많이 전 300을 못 쳐요. 그 몇 치세요? 300은 치겠죠? 그냥 치지. 350? 최소 400은 치지 않을까? 400은 할 것 같아요. 룸메 누구누구랑 해요? 저는 양우현, 우현이, 우현이랑 주고 민규 형은 현석이, 오현석. 현석이랑 그러면 내 룸에 제 현석이 TMI 맞아요. 현석이 라면을 하루에 5봉씩 먹고 나와요. 짜파게티를 5봉씩 먹고 5봉씩 먹고 자요 혼자. 아니 그 TMI가 저랑 룸메이트잖아요. 라면 2봉을 먹대요. 알았다 먹자. 먹었는데 갑자기 짜파게티가 먹어. 자기 짜파게티 먹이자래.
은근히 두 개만 끓이시켜요. 알았다고 했더니 세 개를 끓였어. 아니 다 먹었는데 어 배부르다. 왜 얼마나 끓였네. 해봉이 없는 거지. 다섯 봉 현석이가 자기 이제 짜파게티 맨날 먹으니까 이 정도면 저기 광고 찍어줘야 된다고. 아니 그게 한데 와 이거 부담스러우겠다. 많이 부담스러우겠다. TMI까지 다 말해주잖아. 시선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그냥 정면을 일단 봐. 그럼 이제 이제 말을 걸어주면 옆을 살짝살짝 보는 거야. 그럼 한 명씩 쪼롬이 MBTI 말해주세요. 저는 원래 ESTJ ESTJ였다고요? 근데 요즘 약간 INTJ? 막 이렇게 나와요. MBTI요? 저는 ISFP요. ISFP. 근데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F랑 T랑 반반 나온 것 같아요. INTP. INTP? INTP. TP? 더 T네? 티네. 난 진짜 사람들이 난 T200%라고 하는데. 어? 진짜? 진짜로? 아니 좀 왜 이게 왜 그거야 왜 그거 같은데요? 아니 노래 만드는데 내가 야야야 그 분위기에 젖으면 약간 울컥하지 않아요? 맞아 요즘 약간 울컥하는 거 내가 야구를 시작한 계기예요 그 사람. 박수 줘야죠. 와 진짜 티다. 진짜요? 진짜 티대다. 제이 아니에요 절대. 네, 극비. 피 99.8%. 제가 봐온 승원 형이랑 피가 맞아요. 소문자 소문자 네이라고. 아니 제이는 거의 대문자 네이. 아니 꺾 이렇게 꺾을 수가 없어요. 승원 형은 무조건 피 즉흥적. 갑자기 밥 먹자 그러면 갑자기 자요. 그런 스타일이십니다. 한세 한 번씩 즉흥적으로 빠르게. 네. 네, 됐습니다. 와.